오늘은 8.15에 생각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8.15를 맞이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전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늘 그 근로봉사라고 해서 시골에 가서 이제 그 농사일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남자들은 징용으로도 많이 뽑혀갔고 또 군대에도 많이 뽑혀갔고 또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여자 정신대라고 해서 요사이 그 소위 말하는 일본 군대 위안부 성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만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군사 훈련이 아주 심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학교에 가면 늘 그렇게 군사 훈련을 하고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돕고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공부는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군사훈련도 아주 본격적으로 했는데 전부 목총을 나무로 만들 나무로서 총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래 나무총을 둘러매고 다니면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경주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경주에 그 반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월성 위에서 전부 집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소대로 전부 나누어서 그래서 소대장 인솔 하에 경주 시내로 막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학교 교복이라는 게 군복처럼 생겼는데 모자도 군모처럼 생겼고 또 발에는 다리에는 그 개도르라고 해서 그 다리에 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고 목총을 둘러매고 꼭 군인처럼 그렇게 꾸며서 경주 시내로 막 그렇게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럼 온 경주 시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각 학과마다 과목마다 성적을 매길 때 군사 훈련을 20%,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근로 봉사, 농촌에 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 또 농촌 아니라도 이제 필요한 무슨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그러한 근로봉사하는 걸 20%, 공부해서 시험 쳐서 나오는 그 점수는 60%, 그렇게 해서 성적을 매겼습니다. 저는 원래가 신체가 허약해서 그렇게 군사훈련도 잘 하지를 못했고 근로봉사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중학교 성적
그건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그룹이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농촌으로 배속을 받아서 갔는데 어떤 그 동네의 부잣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 농사일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갔더니 그 댁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나와서 한탄을 하면서 이 귀한 집 도령님들이 공부는 안 시키고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도 시키질 않고 정성껏 음식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며칠 동안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댁에서 좋은 음식을 잘 얻어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상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때는 한국이란 말은 별 하지 않고 그냥 일본말로 조센징, 조선인이라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생 있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선일체라, 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그 내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조선은 조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이생 나이라고 하는 것은 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선은 조선이니까 그 선자를 따서 내선일체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일체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이 중국을 점령해서 일본이 동양의 패권을 지려고 그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일본은 조그만한 섬나라니까 아무리 인구 밀도가 많아도 워낙 땅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많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을 전부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원래가 한 계통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한 민족이라 그렇게 우겨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세계에서 인종적으로 일본 사람과 제일 가까운 것이 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봐도 일본어와 일본말과 한국말은 가장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이 꼭 같습니다. 그냥 단어만 바꾸어 넣으면은 훌륭한 일본말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말 배우기가 참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한민족이라고 우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소한도 학교 캠퍼스에서는 조선어를 쓰질 못하고 일본말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일본말을 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 끝나고 나가서 친구들과도 늘 일본말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일본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다 일본말을 하라고 그렇게 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황폐하는 일본의 왕, 일본의 왕을 일본 사람들은 천황폐하라고 그랬는데 덴노회가라고 그랬는데 천황폐하는 사실은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라히도감이라고 그래서 한자로 말하자면 형은인 신입니다. 현재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신입니다. 사람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존재는 신이라 그렇게 해서 아라히도감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황제의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일본 신하들은 다 천황폐하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역사상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다. 일본은 천황폐하 말하자면 하나님인 천황폐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패전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보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쟁을 해도 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신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말살시켜버리고 전부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 세계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북에 있는 일반 민중들을 생각합니다. 이북에 있는 일반 민중들은 대외 외국과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중국에 가서 장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정부 요인들은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은 일반 대중들은 북한 내에서만 살지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일반 대중들은 외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정부에서 하는 말 그대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이미 중국의 일부인 만주를 점령해서 만주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괴뢰 정권을 세워놓고 일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모든 행정 문제를 완전히 장악해서
일본 사람들 마음대로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만주 정부는 일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 쳐들어가서 중국의 일부를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학교에 배속 장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육군 소위고 한 사람은 육군 중위입니다. 육군 소위는 말하자면 졸병에서부터 일본말로 다다키 아가리라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한 계급 승급해서 결국은 육군 소위까지 장교까지 되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군 소위 배속 장교는 학생들에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육군 중위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일본에서 대학 다니다가 어떻게 학병으로 강제로 들어가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전쟁 중에 어떻게 그렇게 제대를 할 수 있었는지는 그때는 제가 우리가 신경도 별로 쓰지를 않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군대에 있다가 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론 배속 장교 두 분 다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 시간에도 이 장교는 우리 학급을 인솔해서 처음에는 이제 뛰어가서 구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경을 해서 숲속으로 다리고 갔습니다. 숲속으로 다리고 가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 자유자재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저런 잡담을 하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연애했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다 되면은 전부 정렬을 시켜서 아주 엄격하게 이제 또 뛰어가기로 해가지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장 보기에는 학생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총각이었는데 혼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본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아주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숙집에 가끔 놀러 갔습니다. 하숙집에 가면 우리를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잡담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뭔지를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친구들끼리 그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 말을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 했는 말이 결국 이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미국과 영국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일본이 망하고 만다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학교에 말이 두 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이제 말 타는 연습도 했습니다.
저는 말이 겁이 나서 잘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은 다른 학생들은 말을 타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 배속장교는 학교에 있는 이 말을 타고 아주 경주 시내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보했습니다. 그래서 온 시민들이 그 젊은 배속장교를 보고 아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또이 장교는 참 인물도 좋았고 신체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 배속장교를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멋쟁이 장교로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체가 약해서 의사 진단서를 떼가지고 학교를 가끔 오랫동안 결석도 하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8월 달에 제가 학교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방학 때지만은 사실상 방학은 없습니다. 방학 때에도 학교에 나가서 일을 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를 가지를 않아서 그때의 형편을 잘 모르는데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8월 15일 날 갑작스럽게 학생들에게 그 학교에서 12시 정각에 전부 강당에 모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소레 오크모 덴노헤이카노 고호소다 미나 고또니 아츠마레 황공하옵께도 천황 쾌하께서 방송을 하신다. 모두들 강당에 집합하라. 그렇게 해서 다 12시 얼마 전에 강당에 집합해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은 온 일본과 온 조선에 다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라디오 방송 들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천황이 일본 왕이 아주 무조건 항복 한다는 것을 아주 슬픈 음성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일본 사람들, 일본 선생들이 다 이제 기가 다 죽어버리고 그때 우리 중학교 교사들은 전부 교장 이하 전 교사가 다 일본인이었고 한국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체육 선생인데 체육 선생은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 학과 선생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서도 젊은 사람은 군대에 나가 버리고 좀 나이든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그 당시에 경주 시내에서도 이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온 경주 시내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기가 다 죽어버리고 조선 사람들은 다 싱글벙글 하면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그렇게 이상한 기분으로 지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북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경상도에서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온화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복수를 하는 그러한 일은 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러한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전부 광목으로서 완장을 만들어 가지고 흰 광목으로서 완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북글씨로 학도 치안데라 하고 그렇게 적어 가지고 완장을 차고는 두 사람 세 사람씩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길 십자로 그 코나에 가서 지키고 섰습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명령이 내려왔는지 그러한 제한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러한 데 신경도 별 쓰지를 않았고 그냥 완장만 차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길에서 섰습니다. 치안 유지라고는 하지만은 뭐 별 치안 유지를 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 경찰들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찰 행동을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목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경찰을 대신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뭐 별로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육군 소위 배속장교가 그 앞을 사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려 자세를 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옛날식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속장교가 자기도 이제 경례로서 담례를 하면서 일본말로 이제는 한국이 너희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중견인물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한국은 독립이 되니까 잘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중학교 2학년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국가의 중견인물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당시의 형편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들어갈 때에도 의무교육이라는 게 없었고 시험을 쳐서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되어야만 국민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옛날에는 그 보통학교라고 그랬는데 우리 때에는 소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국민학교라고 이름이 바뀌고 그 후에 이제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 때는 소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학교만 졸업해도 면사무소 서기를 했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서기를 했고 여기에 기차 증거장 여기에 들어가면은 기차 표 판매원이 되고 했던 때입니다. 또 경찰에 들어가면은 순경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소학교 졸업생만 해도 상당히 사회에서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때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군청의 과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는 공부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중학생만 해도 상당한 인텔리겐츠에 들어갔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학교 다닐 때는 교복이 이제 반바지를 입는데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리는 그냥 내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군복 차림을 하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고 군복 차림으로
하고 다녔고 상급생, 하급생의 차이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하급생은 상급생을 보면은 반드시 격려를 하고 또 상급생은 격려로서 답례를 하고 말도 하급생은 상급생에게 경거를 쓰고 상급생은 하급생에게 그냥 말을 놓아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중학교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중학교가 딱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에 두 개 있고 경주에 한 개 있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학교는 하나는 대구 중학교고 하나는 경북 중학교인데 대구 중학교는 일본 아이들을 다니는 중학교고 경북 중학교는 한국 아이들 다니는 중학교였습니다. 경주 중학교는 일본 아이들, 한국 아이들 섞여 사는데 한 학급밖에 모지를 안 했습니다. 한 학급이 60명인데 60명 중에서 일본 아이들은 10명입니다. 일본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중학교 입학이 됩니다. 그 다음 50명이 이제 한국 아이들인데 경주에 국민학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국민학교고 하나는 남자 국민학교입니다. 남자 국민학교에 세 학급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학급에서 우등생이 한 8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세 학급이니까 38이 24 우등생만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입학시험을 쳤지만은 입학시험을 치면은 우등생 8명 정도만 합격이 되고 그 다음은 합격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보결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중에서 한국 경주 우리 국민학교가 계림국민학교인데 계림국민학교 졸업생 24명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나머지 26명이 남습니다. 그 26명은 경상북도 동해안 지방에서 전부 옵니다. 안동, 의성, 또 해변으로는 포항, 울산, 영덕 이렇게 여러 지방에서 와가지고 26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0명 정원이었습니다. 인문중학교 셋 외에 무슨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같은 것은 여기저기 있었지만은 인문중학교는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문학교, 대학교 갈 사람들은 전부 인문중학교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직업 학교를 농업학교, 공업학교를 나와가지고는 전문학교, 대학교에 잘 입학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급학교에 갈 사람들은 다 인문학교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중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값어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8.15 이후에 한국어 형편은 대단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독립은 된다고는 하지만은 독립할 그러한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상적으로도 혼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자유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소련에서부터 공산주의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소련에서 들어온 공산주의란 말을 우리들은 또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 교인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생들은 이제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독학생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앙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항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상운동에도 이제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주중학교 7회생인데 1회 졸업생들이 중에서 만주에 가서 건국대학을 다녀다가 8.15가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만주를 중국의 일부인 만주 지방을 점령을 해서 만주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건국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건국대학에 많이 들어가기를 장려를 했습니다. 이 건국대학을 나오면은 만주 나라에 이제 고급 공무원으로 취직이 잘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회 졸업생 두 사람이 만주 건국대학에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만주가 물론 일본 사람들 치하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외국 바람이 많이 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자재롭게 이제 세계의 여러 사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 역사도 만주에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이라는 이야기도 처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하는 말도 이 사람들에게서 들었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도 이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당시에 참으로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 그래도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후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당시에도 공산주의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8월 15일을 며칠 앞두고 이제 이 8.15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제가 회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